예, 안녕하십니까. 저 박종환 기자입니다. 뭐 처음 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없겠죠. 우리가 보험계리사 기출문제 강의인데 저를 뭐 처음 보신 분들은 뭐 아마 회계원리 또는 기본 강의 때 봤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던 건 어디서 봤겠습니까? 출제 예상 문제풀이 다시 말하면 교재로 진행하는 출제 예상 문제풀이에서 저를 봤을 것이고 그 다음 보는 게 지금 이 과정이죠. 이번에는 뭡니까? 2014년부터 쭉 지금 최근까지의 모든 기출문제를 싹 다 풀어드린다. 뭐 그런 컨셉으로 뭐 대략 30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한 차씩당 뭐 해봐야 알겠지만은 한 세 차씩 해서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뭐 30시간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014년부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파일은 거기 뭐 다 사이트에 올라간 그 파일이기 때문에 뭐 그냥 공유되는 그런 파일인 거고 제가 뭐 혼자 만든 건 아니죠. 아, 문제점 뭡니까? 옛날에 2014년, 15년, 16년 요 당시에 기출문제 보면은요 개정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제끼거나 아니면은 좀 수정해서 풀 생각입니다. 완전히 제낄 수밖에 없는 토픽이죠. 예를 들어서 주식 쪽인데 손상자손이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야, 주식의 손상자손이 어디 있어? 그렇죠. 옛날에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도 아니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회계라는 게 막 개정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거는 당연히 제낄 겁니다. 그래봤자 뭐 40문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두세 문제 정도고 나머지는 다 유효한 문제다. 그 다음부터 풀다 보면은 뭐 지금 뭐 잔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풀다 보면은 뭐 이상한 문제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문제인데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복수 정답도 있고 뭐 전체 정답도 있는 것이고요. 뭐 올 정답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인정은 안 됐어. 그 당시 인정은 안 됐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잘못된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하면 조금 뭐 정신이 없으실 텐데 뭐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문제는 뭐를 부연 설명해야 돼, 뭐를 뭐 붙여야 된다, 단서정을 뭐 등등등 뭐 그때 가서 설명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다 푼다. 1번 문제 뭐 기출문제 파일 올라가는 거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한글 파일도 있고 뭐 PDF 파일도 있는데 하여튼 1번 질적 특성 틀린 걸 골라오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풀고 나서 보는 게 좋겠죠. 풀고 나서 저도 정답을 체크해놓고 부연 설명하는 식으로 해서 할 겁니다. 뭐 한 시간에 대략 10문제에서 뭐 최대 15문제까지 뭐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뭐 3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3번부터 볼까요? 예측 가실은 그 자체가 예상치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 뒷부분이 틀린 것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치가 예측 가치인데 근데 그 예상치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측 가치가 같기도 해서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다. 그럼 영업이익 우리가 보는 뭐 BS든 IS든 다 과거에 대한 정보가 재무제표에 꽂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업이익 추세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재무제표에 꽂혀 있는 영업이익이 몇 년치 자료가 쭉 있는데 그걸 통해서 미래 예측할 수 있잖아. 비록 예상치는 아닐지언정 그렇죠? 예상치일 필요 없다. 그건 추세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아유 우리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추세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 필요 없다.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하게 되면은 한 시간에 10문제를 못 풀죠. 그래서 조금 더 스피드 있게 하겠습니다. 1번 보강적 질적 특성이 반대는 뭡니까? 근본적 질적 특성이고요. 어쨌든 보충적인 질적 특성 가능한 한 극대화돼야 된다. 맞죠? 그래서 그런 보강적 질적성 비검적이가 있잖아. 비검적이해서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그런 것이 보충적인 질적 특성, 보강적 질적성이다. 가능한 극대화되는 게 좋겠죠.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표현에 충실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유용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것이 목표. 근본적 질적 특성이죠. 근본적 질적 특성이 충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보강적 질적 특성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 항상 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오류 없는 서술은요.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포인트가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이겠죠. 그러니까 과정상의 오류가 없으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류는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네 번째, 보고 기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와 비교할 수 있고 해당 기업에 대한 다른 기간이나 다른 일자의 유사한 정보와 비교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 단기, 양기 정도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비교 가능성은
비교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이 있고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있지 않냐. 지금 그걸 문장으로 써놓은 겁니다. 기간 간 비교 가능성. 그 전기, 단기 똑같은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 적용해야 되겠다. 그것이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은 뭐 삼성전자, LG전자 똑같은 전자 회사인데 역시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 적용하게 되면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올라간다. 지금은 그런 얘기겠죠. 기업을 비교한다. 기간을 비교한다. 뭐 그것이 그런 의미다. 예,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 적용하는 것은 일관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일관성이 있게 되면 비교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죠. 2번은 왜 빨간색이냐? 이거는 그쵸? 옛날엔 기준서에 있었지만 지금은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해설에도 다 개정돼서 삭제라고 이제 써놨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당연히 문제 파일도 올려놨고요. 그거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파일이고, 그 다음에 해설 파일. 해설 파일은 제가 한땀한땀 손으로 다친 거지. 해설 파일도 다 업로드를 당연히 할 거니까 그렇게 들려다 안 받으시면 되겠고, 이것은 지금 기준서에는 없습니다. 우리 2014년 문제는요, 두 문제 빼고 다풀 겁니다. 두 문제는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지금 기준서 없다고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3번 문제, 여러분은 이제 풀고 나서 보는 게 좋다 했었죠. 3번의 정답은 4번인데 체크해 놓고 하나씩 대응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기타 부가손익 항목의 당기 손익으로 재분류 조정은 재측정 요소에 발생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재분류 조정 대상이 있고요. 기타 부가손익은 재분류 조정 대상이 아닌 게 있습니다. 재분류 조정 대상이 아닌 것은 핵심 키워드에 지읒자가 들어가는 거지. 지읒자 핵심 키워드.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죠. 재측정 요소, 뭐 재평가 잉여금 이런 것들. 핵심 키워드에 지읒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재분류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확정 규모 제도할 때 재측정 요소 또는 재측정 손익, 아니면은 또 유무형 자산 재평가할 때 재평가 잉여금, 그런 것은 재분류 조정 대상이 아니고 걔네들은 뭡니까? 기타 부가손익 항목이 한 방에 이익잉여금 대체 이런 것이죠. 재분류 조정 대상은 기타 부가손익 항목이 당기 손익 갖다가 이익잉여금 대체 뭐 그런 개념인 것이죠. 예, 아무튼 핵심 단어에 지읒이 들어갔으니까 걔는 재분류 조정 대상이 아니다. 1번에 틀렸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특별손익. 특별손익은요 별도로 표시한다. 그렇지 않죠. 특별손익은 절대로 안 된다. 주석도 안 되고 기본 재무제표도 안 되고 때려주고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는 특별손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건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안 된다. 주석도 안 되고 기본 재무제표 안 되고 다 안 된다. 기타 부가손익 항목의 법인세 효과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잖아. 세전 금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재평가 잉여금, 뭐 재측정 요소가 있는데 세전하고 법인세 효과, 그러니까 세후로 단일 금액으로, 어차피 제가 해설에 다 써놨으니까 각자 보시고 각각의 세전으로 하고 법인세 효과를 단일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평가 잉여금, 재측정 요소를 다 이미 다 세후로 보일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하다. 수업 목적으로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하다 뭐 그런 느낌만 있으시면 된다고. 근데 이거는 둘다 세후로만 하는 것만 가능하다. 요것만 가능하다 썼으니까 틀린 겁니다. 4번은 후속적으로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은 항목하고 재분류되는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말했잖아요. 기타 부가상 항목은 재분류 조정 대상인 게 있고 아닌 게 있다고 다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뭐 제가 현금흐름표 직접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 현금흐름표 직접화 방식 있잖아요. 만약에 보험료 관련된 캐시다. 그러면은 보험료 관련된 계정과 회차 모여 한 다음에 대차 차익 현금, 야 매출 관련된 현금을 계산해라. 그럼 매출과 관련된 계정과 회차 모여 한 다음에 대차 차익 현금, 이렇게 하는 게 현금흐름표 직접화이죠. 그래서 보험료가 있고, 질문 자체는 뭐 문제 어려운 문제죠. 기초 선급보험에서 이제 우리가 선급보험료는 자산이잖아요. 선급 비용은 자산 아니겠습니까? 선급 보험료도 자산이 되겠지. 여기 뭐 미지급 보험료, 그럼 미지급 비용은 부채잖아요. 보험료, 이자, 임차료, 뭐 급여 등등등 다 합쳐서 뭐 선급 비용, 선급 그다음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정도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급 이자, 선급 보험료, 선급 임차료, 선급 급여 등등 다 합쳐서 선급 비용이고, 통합 계정 쓴다고. 미지급 이자, 미지급 임차료 등등등 합쳐서 미지급 비용 쓴다고요. 오케이. 그럼 해보자. 보험료 직접화 방식으로.
69,800원 비용이니까. 그다음에 선급 보험료가 있고요. 일단은 질문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일단 키핑하고 미지급 보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급 보험료가 또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된 거. 현금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미지급 보험료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생큐지 뭐. 야, 그럼 대차 차익은 여기선 당연히 미지급 보험료 없었으니까 대차 차익이 선급 보험료가 되겠지. 물론 자산입니다. 그것이 대차 차익이고 그럼 요거 이거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9,400원? 9,400원. 맞나? 계산. 오케이. 맞다. 그럼 이거 뭐야? 1년 동안의 분기 다 합친 게 이렇다는 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초의 선급 보험료가 있고 기말 선급 보험료가 있을 텐데 우리 이제 기초의 선급 보험료 계산하는 것은 x 값이고 기말의 선급 보험료 어디 있습니까? 여기 기말의 선급 보험료는 25,760이고 얘는 지금 자산이잖아. 선급형 자산이잖아요. 그 선급 보험료가 자산인데 자산이 1년 동안 9,400원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4번의 정답 얼마입니까? 4번. 여기가 16,360. 왜냐면 1년 동안에 9,400이 이제 증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된다. 여기서 이걸 9,400 빼야 이게 된다 이거죠. 됐잖아요. 이것이 1년 동안의 보험료 관련 계정과목 다 해체 모의 한 거고 그래서 대차 차익이 선급 보험료고 그럼 선급 보험료가 기초에 비해서 기말에 9,400원이 증가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고 자산이 1년 동안 9,400원 증가인데 얘가 이만큼이야. 그럼 기초는 여기서 9,400 빼서 이것이 돼야 된다. 그래야 1년 동안 9,400 넣은 거니까 기초 선급 보험료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으로 표직접합 방식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그럼 보험료 관련된 현금 지급액 현금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IS 보험료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는 뭐 보험료로 인해서 현금 지급액 주어지고 옆 대차차익 보험료 얼마냐 보험료 얼마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두 번째고요. 가장 어렵게 물어보는 것이 지금 이런 것처럼 기초 보험료 기말 보험료에서 아까 기초 선급 보험료 기말 선급 보험료에서 기초 자산 부채 그런 식으로서 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직접법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가 이런 것들입니다. 됐죠. 하지만 뭐 우리 뭐 출제 예상 문제 할 때 현금으로 표할 때 이런 문제도 풀어봤기 때문에 뭐 완전히 처음 보는 그런 낯선 문제들은 아니고요. 뭐 널리 알려진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5번 갑니다. 예, 5번은 사실 출제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죠. 사실 얘도 제가 마음속으로 강하게 제끼는 거였습니다. 제끼는 거였는데 예, 그냥 뭐 얘까지는 그래도 뭐 해자. 그러니까 커트라인에 살짝 걸린 거지. 지금 기준 세상으로는 내기가 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5번도 CF 참고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화와 용역을 교환한 거예요. 재화 용역 교환하는 게 있습니다. 상품하고 상품을 교환했습니다. 재화 용역 교환했고 성격과 가치가 뭐 상이하다. 매출액이 얼마냐 했을 때 그러니까 그 풀이다 어떻게 살았냐면은 받은 상품의 공정 가치 그러니까 받은 재화 용역 공정 가치 얼마입니까? 상품 내가 이걸 저거 줬고 저거 받은 거잖아. 받은 재화 용역의 공정 가치는 2,560입니다. 거기다가 현금 수령액을 더한 거지. 현금 수령액은 더한다. 현금 수령액 더한다. 뭐 그렇게 한 겁니다. 뭐 정답입니다. 하지만 출제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얘도 빨간색으로 칠하고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서에서는 이것은 내기가 사실상 어렵다. 왜냐하면 수익 인식 기준서가 조금 개정이 아니라 대폭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사실상 빠졌다고요. 재화 용역을 교환할 때 받은 자산의 공정 가치로 해라. 야, 뭐 재화 용역 교환할 때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 아니야? 그건 뭡니까? 유형 자산의 교환은 그렇지. 유형 자산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로 간다. 뭐 그런 거잖아. 이거는 수익 쪽이기 때문에 받은 자산의 공정 가치로 간다. 그다음 유형 자산 교환할 때 또 현금 받으면 빼고 현금 지급하면 더 했잖아요. 수익이니까 반대로 가는 겁니다. 현금 받으면 더 갖고 현금 지급하면 뺀다는 건데 출제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한번 보고 그다음부터는 안 풀어도 됩니다. 야, 그럼 유형 자산 취득하고 왜 다르냐? 유형 자산 취득 원가 할 때 취득 원가 그 뭐예요? 돈을 쓴 거죠. 돈 쓰고 취득하는 그런 개념인 거고 이거는 내가 물건 팔고 돈을 받는 그런 수익 쪽 개념이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 원가하고 이거 수익 개념은 반대로 가는 거지. 수익은 재화 용역 제공하고 돈 받고 이런 개념이니까 돈 받는 개념이고 취득 원가는 돈을 내고 돈 자산 취득하고 이런 개념이니까 반대로 간다. 그래서 유형 자산 취득
유형자산의 교환 쪽에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지만은 이렇게 재화 용역 교환의 계산 문제는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 오히려 유형자산이 더 중요하다고. 그때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이거는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 그리고 현금 받으면 빼는데 여기 현금 받으면 더한다 됐죠? 그렇게 해서 한 번만 보고 그 다음에 풀지 마세요. 기존 기준서 내용이다 사실상. 그 다음에 6번 갑니다.